이 양압기는 네. 뿔어뻥, 인공호흡기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는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딸려가는 이유는 뭔가요? 기도가 좁아질수록 코골이가 생기다가 더 좁아지면 저호흡이 가다가 더 좁아지면 무호흡이 되거든요. 완전히 막히면 무호흡, 조금 틈이 있어서 크게 하고 힘들게 쉬면 저호흡, 우렁차게 숨을 쉬면 코골이 조금 더 열려서 코골이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그냥 정상 호흡. 기도가 협착이 되면서 코골이가 시작되고 점점 더 붙으면 저호흡이 된다는 얘기시죠? 그리고 그 그렇죠. 다음에 무호흡으로 가는데 코골이와 이 저호흡, 코골이와 무호흡 이것들이 꼭한 세트로 반드시 가는 거죠. 반드시라는 것은 없고요. 코골이를 하지 않은 시끄럽지 않은 무호흡 저호흡이 많고요. 특히 이렇게 다늘신 분들은 기도가 좁기 때문에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저숨잘 쉬는 것 체격이 이렇게 숨을 얌전하게 쉬어요. 숨소리도 안 들리는 정도로 얌전하게 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숨이 되게 얕아요.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산소량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.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깨요. 답답하니까. 자다가 한숨을 쉬고. 내가 뭐 화병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보면 코를 골지 않는 호흡 저항 또는 호흡의 곤란 상태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 상태를.